둘, 셋, 야! 윙, 조심히 따라와. 곧 앞에 여왕님이 계신다고. 에이, 자 여기야. 우와, 엄청 거대한 벌집이잖아. 에이, 그래. 엄청나지. 우리는 몇천 마리 벌들이 한 가족처럼 살고 있어. 그러면 넌 엄마가 천 마리, 아빠가 천 마리인 거야? 불쌍하다. 맨날 잔소리 듣겠어.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응? 우린 모두 여왕벌님이 낳아주신 거라고. 뭐? 그러면 여왕님이 혼자 다 이 벌들을 몇천 마리나 되는 벌들을 낳으신 거라고? 그래, 우리 여왕님 대단하지? 어쨌든 날 따라와. 여왕님을 만나러 가야지. 그래. 여왕님, 여왕님. 여왕님, 그 인간을 데리고 왔습니다. 절 어서 인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이 거참, 왜 이런 장난을 치셔가지고. 에이 건방진 녀석, 여왕님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빨리 고개를 숙이지 못해. 냅두거라. 너가 그 바로 우리 꿀들을 탐척한 그놈의 몹쓸 인간이구나.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지. 하지만 내 자식들이 열심히 모은 꿀이니 네가 훔쳐간 꿀만큼 이래서 다시 모아온다면 그때 인간으로 돌려주도록 하겠다. 네? 꿀을 모아오라고요? 그래, 아니면 꿀벌로 평생 살아서 여기서 일을 하든가. 하, 이제 둘 다 썩 물러가거라! 알겠습니다. 야 인간, 여왕님 말 잘 들었지? 따라와, 넌 죽었어! 자, 따라오라고. 도대체 꿀벌들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그냥 꿀이나 먹으면서 편하게 쉬는 게 일 아닌가? 에이, 이 녀석이 우리를 쉽게 보지 말라고. 어? 이제 나를 따라서 꿀벌들의 일을 알려주도록 할 거야. 잘 보고 배워. 어? 자, 여기 보이지? 엄청나게 많은 꿀들이 우리 꿀벌들과 일벌들이 모아놓은 것들이야. 우와, 엄청 거대하잖아. 에, 자 그리고 자 봐봐, 엄청 열심히 일하는 우리 꿀벌들의 모습이. 우와. 일로 와봐. 누가 울고 있어? 야, 꿀벌,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야? 서운한다. 아유, 일을 해도 해도 끝이 나질 않아. 너무 슬퍼. 이상한 인간 녀석들이 꼴을 모조리 훔쳐가는 바람에 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고생이 많아. 그래서 내가 새로운 신참을 데리고 왔어. 어, 그래? 처음 본 얼굴인데 넌 여왕님 몇 번째 자식이야? 1200번째? 1300번째? 아이 자식은 아니고 그 우리 꿀을 훔쳐먹은 그 비열한 꼬마 녀석이야. 여왕벌님이 저주를 내려서 꿀벌로 만들었지. 아니, 자식이 너였어? 너 때문에 우리가 쉬는 날이 없어. 무조건 일만 했다고. 네가 먹은 꿀들이 얼마나 중요한 꿀들인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냥 내 엉덩이 침으로 이 녀석이 확 쏘고 나도 그냥 죽어버릴까 보다. 그런데 엉덩이 침을 쏘면 왜 너도 죽는다고 말하는 거야? 자식, 그것도 몰라? 우린 엉덩이 침이 빠지면 우리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잠깐 뒤돌아볼래? 뭐니? 한번 뽑아보게 말이야. 아니 자식이? 얘들아 그만해. 그 어쨌든 일보라, 이 녀석 일하는 방법 좀 알려줘. 뭐 이 녀석이 먹은 꿀만큼 채울 때까지 여왕님이 일을 시키래. 알겠지? 아이 그렇구만. 알겠어. 그런 건 내 전문이지. 어쨌든 인간 일 따라와봐. 얘들아 일 열심히 해. 자 여기야. 응? 여기 바로 그 여왕님께서 낳으신 아기 꿀벌들이요. 우와, 엄청 많다잖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걸 도와주면 돼? 우리 일벌들은 할 일이 바로 꿀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아기들한테 꿀을 나눠주고 허물한 진 집을 수리하거나 그리고 육아와 청소를 맡고 그 외 등등을 맡고 있지. 그래서 여기 꿀 저장소에서 꿀을 모아야 되는데 꿀 저장소가 여기거든. 우와, 꿀이 엄청 많잖아. 그래 그래, 여긴 원래 꿀이 엄청나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네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반이 비어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이제 꿀을 캐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양동이 들고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자, 여기 꿀 보이지? 오. 이 꿀을 양동이로 이렇게 퍼면 되는겨. 이렇게. 오. 자, 이 꿀을 퍼가지고 다시 꿀벌 저장소에서 다시 꿀을 넣으면 돼. 우와. 부잉 부잉 부. 부잉 부잉. 자, 다시 한 번 더. 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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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잉. 자, 다시 가자. 부잉. 우잉. 불쌍한 일벌들. 우잉 우잉. 에이, 힘들다. 언제까지 꿀을 모아야 집을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안녕 꿀벌.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일벌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왜? 너도 그렇게 놀고 노래나 부르지 말고 우리들 좀 도와줘. 노노노노노 보이. 너는 일벌이니까 일을 하는 거고 난 수컷벌이니까 일을 안 해. 에? 수컷벌? 그래, 바로 여왕벌님의 남자친구지. 네? 그럼 넌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건데? 데이트? 아니, 짝짓기. 어? 왜 짝짓기? 그래, 오로지 나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더 많은 벌들이 태어나려면 내가 꼭 필요하다고. 나도 할래. 나도.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지. 짝짓기를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짝짓기가 끝난 후 힘이 빠져나가 나는 죽고 만다고. 죽는다고? 하지만 상관없어. 우리 야 꿀벌성의 대를 잇고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한 번 바칠 거라고. 그것도 나름 힘들겠다 짝짓기. 에이, 어쨌든 나는 그럼 내일이나 열심히 하러 가볼게. 그래, 열심히 하라고 일벌보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꿀을 채우면 되는 거지? 그럼 그럼. 윙. 너무 힘들다. 일벌들은 정말 부지런하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제 드디어 네가 할 네가 먹은 꿀 한 90%는 채운 것 같구나. 정말 열심히 했어. 윙 윙. 야야야 인간 인간. 예, 여왕벌님이 보여주실 게 있다고 따라오라고 하더군. 그러니까 따라와. 알았어. 윙 윙. 나 죽는다. 온 힘을 다 쏟았어. 에이, 여왕님, 여왕님, 인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인간. 너가 생각보다 오늘 일을 열심히 해주었다는 걸 들었단다. 그나저나 여왕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을 낳고 있는 거란다. 나는 4초에 한 개씩.
하루에 천 개의 알을 낳는단다. 저 스콧볼은? 스콧볼은? 아까 노래 부르던 그 스콧볼이잖아. 정말 스콧볼들은 짝짓기 후에 죽어버리는구나. 어쨌든 너를 부른 이유는 최근 날 꿀벌들이 우리 지역에 꿀이 부족해서 장미꽃 구역으로 떠났었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더구나. 아무래도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형님, 아무래도 알벌 녀석들한테 당한 게 아닐까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이만 가보거라. 가서 조사를 해보렴. 네, 알겠습니다. 리아 꿀벌, 따라와. 근데 그나저나 늑대 꿀벌. 왜? 말벌이 무슨 말이야? 말벌은 우리의 천적이야. 뭐 재미로 우리의 벌집들을 부수고 꿀벌을 잡아먹거나 꿀을 훔치고 우리의 알들을 무작정 먹어버리지. 그런 나쁜 짓을. 어쨌든 여왕님 말대로 장미꽃 구역으로 가보자.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가자.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보자, 여기쯤인데 벌들도 없고 생각보다 조용한 걸. 아니, 저거는 꿀벌들? 왜? 늑대 꿀벌, 이게 무슨 일이야? 에리아 꿀벌, 조용히 하고 따라와봐. 쉬, 술을 죽여. 쉬, 일단 숨어. 이 녀석들이 감히 우리 구역을 넘봐. 꿀벌 주제에 겁도 없이 말이야. 우리 여왕님이 너를... 야, 꿀벌! 닥쳐! 너를 잡아먹어주지! 야! 꿀벌,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조용히 해! 뭐야? 무슨 소리가 났는데? 다른 꿀벌들 있나? 어? 야, 리아 꿀벌 들킨 것 같아! 도망쳐! 뭐야, 또 다른 꿀벌이 있구만! 맛있어 보인다! 잡아야! 말벌들 진짜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무튼 여왕님한테 이 사건을 빨리 보고하자. 가자 빨리. 고맙군. 여기가 바로 꿀벌의 본진이구만. 모조리 다 잡아먹어주지.